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양준일 가수의 팬입니다. 그동안 빈티지 양준일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다가 영적 시각으로 보게 된 비물질계의 현상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피릿 눈동자라는 제목으로 양준일님의 영상과 구영미 채널의 제니님의 영상을 비교하면서 스피릿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빈티지 양준일 원본 영상입니다. 양준일 가수의 스피릿 눈동자가 겹쳐 보인 영적 현상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구영미 제니님도 직접 영상을 만들 때 어떤 영적 현상이 보입니다. 구영미님 원본 영상인데 영미님 개인의 에너지장의 빛 광선들이 화면 전체를 덮었습니다. 영미님 안에 내재한 스피릿 영은 별 시스템을 우주의 특정 공간에서 관리하고 찬양하던 여성 천사였다고 상상해봅니다. 영미님 같은 분을 크리스탈 아이들이라고 칭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 크리스탈 성인입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영혼을 한 개체 의식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영과 혼은 서로 다른 두 개체의 독립의 식체들입니다. 서양인들과 기독교와 다른 종교인들, 기타 수행자, 수련인들은 영스피릿과 혼소울이 서로 다른 의식체라고 이해합니다. 즉 혼소울이란 태어난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경험과 체험적인 인생을 살아온 인간이며 나라고 알고 있는 거울 속에 보이는 본인 자신을 뜻합니다. 그런데 영스피릿 모습은 비물질체의 의식으로서 인간 육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스피릿은 인간 육화를 위해서 태아 시절 진입을 하게 되는데 워크인 방식으로 유년기 때 입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아는 바가 비슷한데 영이란 외부 세계의 영적 존재들이라고 이해합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영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구 자연계의 영들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서양인들은 천사, 정령, 대바, 요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승했습니다. 혹은 자연계 영들 이외 또 다른 영들의 유형을 설명했는데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선한 영들은 성령, 빛의 영으로 불렀으며 악한 영들은 악령, 데빌, 사탄, 마귀의 어둠의 영들이 실제한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인들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각 종파를 믿으면 보호하는 신들이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천사들 같은 영적 존재들의 은혜를 전하는데 사이비 짝퉁 기독교가 아니라면 선한 빛의 영들의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 세계도 사이비 가짜가 아니라면 부처 세계의 다양한 부처영들과 보살영들 및 기타 도우미 영들의 가피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인간을 돕는 신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인간 세계와 인간들의 삶을 지켜봅니다. 지구는 우주 역사에 수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복합적인 다차원계가 중첩되어진 특이한 행성입니다. 즉 지구는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의 창조 배경과 고대 우주시대의 스타워즈의 비극이 재현되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물질적인 장소로 사용 중입니다. 우주 차원은 13차원으로 나눈다면 지구인들은 4차원에서 9차원에 머물던 존재들이 인간 육화를 하는 행성입니다. 우주는 무한광대하며 우리 우주는 네바돈 지역 우주입니다. 우리 우주가 창조될 때 13차원 대우주의 근원의 아들 그리스도 미가엘이 다른 우주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10차원 우리 우주를 완성했는데 그 신들은 9차원계 소속의 사자인 우주인 신들과 조인 우주인 종족의 신들입니다. 사자인들은 모든 물질체의 외형을 유전공학으로 만들었고 행성들을 건설했습니다. 조인들은 행성들의 전자기장과 그리드를 설치했으며 우주의 모든 포탈들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우주에서 가장 먼저 창조된 인종들은 조인 종족의 성향을 닮은 파충류 종족들이며 옙티리언 도마뱀 얼굴의 외계인, 드라코니언 공룡 종족 외계인, 뱀 종족 뱀 얼굴의 외계인들이 대표적입니다. 한참 후에 대우주 그런 신형상을 닮은 휴먼 종족이 창조됩니다. 은하계의 라이라 성단에서 최초로 지구인 형태와 비슷한 휴먼 종족이
사자인 신들의 성품을 담도록 창조됩니다. 휴먼 종족들은 번성하게 되고 세를 확장해서 시리우스와 플레이아데스 성단까지 영역을 차지 후에 파충류들이 사는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자 파충류 인종들은 휴먼 종족들에게 호의적인 부류들과 적대적인 부류들로 크게 나뉩니다. 그러나 파충류 종족들 중 적대적인 세력들은 휴먼 종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결국인 우주전쟁이 발생 후에 우리 지역 우주는 황폐하게 됩니다. 파충류 종족들과 휴먼 종족들이 공생하던 행성은 티아마트라는 행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티아마트는 우주전쟁으로 폭파되었는데 그중 상층부가 남아서 서서히 지구라는 형태로서 중력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에 현재 태양계 궤도로 들어와서 지구로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티아마트 행성의 파충류 종족들은 전멸했으나 그들 중 일부는 행성 내부로 피신해서 그들은 현재까지 지구 내부에서 거주하면서 지구 인류를 간섭하고 통제 조종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렙틸리언 외계인으로 알려져 있고 지구인으로서 살고자 인간 역화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현재 지구 상층부의 그림자 세력이라고 합니다. 우주전쟁 당시에 천상계에서는 루시퍼 천사의 반란이 생겼는데 루시퍼는 사탄 세력과 결탁했으며 파충류 외계인들은 사탄 세력의 수하에 포섭됩니다. 실제 지구에서 렙틸리언 외계인이 인간이 된 경우는 사탄을 숭배하며 루시퍼를 그자들의 신으로 섬깁니다. 오리온 항성은 드라코니언 등 파충류 외계인들의 활동 중심지인데 오리온 파충류 세력들이 지구에 기원전 5000년에서 6000년 사이에 지구에 침투 후에 유럽 왕실을 중심으로 인간과 유전자 교배를 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고대시대 우주전쟁의 틈새에서 피해를 보는 우주인들이 있었는데 그레이 외계인들입니다. 제타 레티컬리 행성의 그레이들은 휴먼 종족이었으나 핵전쟁 탓으로 지표면에 살 수 없어서 행성 내부 생활을 오랜 동안 하다가 외형이 태아같이 변형되고 종족 번식 능력도 문제가 생겨서 복제를 통해서 종족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그레이들도 유형과 출신 배경들이 다양하며 그레이들 일부는 파충류 외계인들이 우주전쟁에 노예로 악용했습니다. 그레이들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으며 지구에서도 생존하는데 해저나 지하기지에서 머뭅니다. 우주전쟁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정략결혼이 등장합니다. 휴먼 종족들을 대표하는 아누라는 신과 가족들 그리고 니비루 행성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아누는 파충류 종족들 중 인간에게 호의적이었던 그룹의 용족 여왕 드라민과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종족의 사이에서 엔키가 태어나는데 휴먼 종족과 파충류 종족의 혼혈종입니다. 엔키는 유전공학자로서 지구에서 지구인을 창조하는 실험을 합니다. 지구인은 사람 형상이 맞지만 신체 유전자가 특수합니다. 학창시절 세계사 시간에 인류 문명 태동기는 중동 메소포타미아 강 지역에서 수메르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아누와 엔키 엘릴기타 여신들까지 니비루 행성의 신들은 인류 역사에 여러 기술과 과학지식, 달력, 시간계산, 농사기술 정보 등을 제공해서 도운 존재들입니다. 물론 수메르 문명 이전에 고대 지구는 초과학 문명 시대였던 아틀란티스 시대가 존재했는데 전쟁으로 다 파괴되었으며 어두명 파충류 종족들의 이간질과 전쟁 도발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 시대 이후에 생존한 사람들은 전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각 지역마다 문명을 건설합니다. 남미의 석조건 축물들, 이집트 문명, 중동 수메르 시대, 인도의 문명, 중국의 문명이 시작됩니다. 전세계의 고대시대 문명들은 어떤 공통점들이 존재하는데 모두 다 니비루의 아누 가문의 여러 신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엔키와 손자 터드는 뱀신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드는 남미의 케찰코아틀로서 존경받는 선한 파충류 신이었습니다. 즉 이 우주에 존재하는 파충류 형태의 존재들이 100% 어두명 존재이고 악한 존재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파충류 존재들 중에는 이간질과 싸움과 공격과 모함성 거짓말들을 즐기는 악한 자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지구의 빛과 어둠 그리고 우주의 빛과 어둠의 게임을 종식시키고자 엔키 유전공학자는 지구 인간의 업그레이드 창조 시기에 우주인 종족들의 유전자들 중 대표적인 네 종족의 유전자를 섞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에너지장은 네 종류 우주인의 DNA가 혼합됩니다. 1. 사자인 고양이와 강아지 2.
휴먼 종족 지구인 비슷함. 3. 파충류 종족 용족, 뱀족. 4. 조인 종족 세머리 우주인. 지구상에 개와 고양이가 등장한 시기는 초고대 아틀란티스 시대의 인간의 불완전한 의식을 돕고자 9차원계 사자인 신들과 천상계의 뜻에 의해서 유전공학의 기술로서 창조됩니다. 조인 우주인 종족들과 사자인 종족들은 지구 고대 이집트 초기까지 육화를 했었으며 이집트인들에게 존경받는 신들로서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9차원의 창조 그룹의 신들은 더 이상 그들 모습대로 육화를 하지 않는 대신에 지구에 있는 그들 소속의 동물들 몸속에 입식하기로 결정합니다. 동시에 지구인들의 형상 속에 입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신들은 물질계 활동을 위해서 9차원에서 지구 6차원계로 하강 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사진으로 사람들의 에너지장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가 스케치 카메라의 앱에서 확인한 것이 바로 엔키의 인간 창조 작업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확인 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 에너지장은 섬세한 무늬들이 새겨져 있는데 커다란 뱀들과 커다란 용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강아지 얼굴, 고양이 얼굴들도 새겨져 있으며 사람 얼굴, 어른 얼굴, 아기 얼굴, 사람의 눈동자 모습들이 연속으로 규칙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새 얼굴은 눈에 안 띄지만 복잡한 무늬들 중 하나는 새 종족을 뜻하겠죠. 엔키가 지구인을 업그레이드 창조 작업을 했을 시기는 천상계의 허락을 받고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구인의 신체는 특수 신체가 되었으므로 전 우주의 다양한 종족들이 지구인간으로 육화가 쉽게 된 것입니다. 즉 4차원부터 9차원 소속의 다차원 우주의 존재들이 3차원 물질계의 지구인의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주의 빛과 어둠의 투쟁을 종식시키려는 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의미는 지구인의 육체, 피지컬의 유전인자 DNA는 빛을 상징하는 우주인 종족 사자인 조류 종족, 휴먼 종족과 어둠을 상징하는 우주인 종족 뱀 종족, 용 종족, 기타, 랩틸, 드라코니언 등 이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인간 육화를 하는 곳이라는 뜻이면서 그렇기에 지구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자인들은 고양이과, 필라인들과, 개, 과, 캐니데인들로 나뉩니다. 사자인들은 대우주의 근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는 우주적 천사들입니다. 우주의 천사 종족들은 기본 외형은 휴먼 종족이지만 각각의 동물 세계의 책임자로서 DNA의 특수성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존 성경교리에 익숙한 기독교인들은 제가 전하는 정보들이 너무 생소해서 믿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보다 제가 전한 정보들이 논리타당하며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는 지혜들입니다. 우주는 무한광대하며 셀 수 없는 가능성들이 실재합니다. 우리 지역우주는 70만 개의 지역우주들 중 하나이며 다른 지역우주의 문제들이 우리 우주와 지구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양준일 가수와 구영미 제니님의 에너지장 설명을 하는데 우주의 다차원 세계와 우주인 종족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간의 겉사람은 지구인의 형상이지만 내면의 속사람은 우주인 종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영미님은 사자인들 중에서 캐니드의 갯과 사자인의 스피린 영이 내재한 분입니다. 가수 양준일님은 사자인들 중에서 필라인 고양이 과 사자인의 스피릿이 내재합니다. 이제 양준일님 영상을 감상해봅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빛 에너지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은 기타앱의 특수효과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같은 앱에 효과를 사용했으나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느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미님을 비롯한 일부 제니님들은 천상계에서 신성한 미션 수행을 위해서 파견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성계 정보에서 인간으로 육화한 적이 없었던 고차원 천상계 출신들이 지구인으로 태어나서 지구의 빛 에너지를 확장시킨다는 외국책 번역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차원 천상계란 인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우주의 창조자 그룹들인 사자인들과 조인들의 차원계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우주공간에서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들린다는 유튜브의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는 사자인 천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공간들과 성단의 사진들을 살펴볼수록 우주의 80%는 사자인들이 관리한다고 추정됩니다. 거의 다 고양이 얼굴들의 지역, 개 얼굴들의 지역, 개 얼굴과 고양이 얼굴들이 함께 모인 지역 등으로 우주공간은 완전히 사자인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인으로 육화를 한다는 크리스탈아이들, 레인보우 휴먼은 사자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동시에 고양이과 사자인들과 개과 사자인들은 카르마가 많은 4차원 외계인들을 돕고자 합동육화를 비밀리 수행해왔습니다. 사자인들은 전세계 곳곳에서 그레이 영과 합동육화를 하면서 열심히 지구인의 삶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이었습니다. 즉 제가 처음 발견한 팩트인데 대다수 사람들의 편견과 불신 때문에 정보들이 비공개되었던 것일 뿐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된 천상계 신성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레이 영 1인과 사자인 영 1인의 합동육화는 그레이의 배우 영원 가문을 수십 명 이상에 대해서 5차원계로 차원 상승을 돕는 일입니다. 양준일 가수의 남녀 팬분들 중에는 사자인 출신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추정됩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빛의 영혼들은 지구에 육화를 해왔는데 지구 환경은 빛의 영혼들을 많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현생자로서 겉사람 혼 솔로서 각자 여러분은 빛지수를 51% 이상은 충분히 달성 후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영과 통합 후에 무사히 영혼 고향에 돌아가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